먼저 종이에 패턴을 그리겠습니다. 길이가 80cm이고 넓이가 50cm의 종이를 준비했습니다. 좌우 연결되는 앞중심선입니다. 앞중심에서 8 내지 9cm 안목점을 표시해주고 1.5cm 직각선을 그려주고 옆으로 13cm 연목점을 표시합니다. 1.5cm 직각선과 연목점을 곡선으로 자연스럽게 그려줍니다. 안목둘레입니다. 연목점에서 10cm를 표시하고 3cm 내린 점을 표시하고 어깨선을 쭉 그려줍니다. 어깨선. 앞중심에서 25 내지 30cm, 25 내지 30cm, 앞판의 넓이를 표시하고, 옆선을 수직으로 쭉 그려줍니다. 어깨 끝에서 20 내지 22cm 겨드랑이점을 표시하고 겨드랑이점에서 25cm 옆 박음질선입니다. 나머지는 옆 트임선입니다. 옆 트임선. 이렇게 해서 앞판의 패턴 그리기가 완성되었습니다. 앞중심선, 앞목둘레선, 어깨선, 진동둘레선, 옆 박음질선, 그리고 옆 트임선입니다. 진동둘레선은 어깨선과 직각되게 이렇게 변경해도 좋습니다. 수직으로 된옆 트임선도 사선으로 이렇게 변경해도 좋습니다. 블라우스의 길이도 좀더 짧게, 좀더 길게 변경해도 좋습니다. 진동둘레와 옆 트임선이 다른 두 종류의 앞판 패턴입니다.
뒷판의 패턴을 그리겠습니다. 좌우 연결되는 뒷중심선입니다. 뒷판 위에 앞판을 올려놓고 뒷판은 앞판보다 1 내지 1.5 더 넓게 해야 합니다. 이렇게 뒷판을 앞판과 똑같이 할 경우 옷이 뒤로 넘어갑니다. 반드시 앞판보다 1 내지 1.5 더 넓게 해야 합니다. 뒷중심에서 3cm를 표시하고 3cm 직각선을 그려주고 옆목점과 곡선으로 연결해서 뒷목둘레를 그려줍니다. 뒷목둘레. 나머지는 똑같이 그려줍니다. 이렇게 뒷판의 패턴 그리기도 완성되었습니다.